번째 사인사세 퍼스트 오픈을 축하합니다. 덕태영 선생님 아들이의 우리 선생님들이 열정이 가득한 오늘 첫 전시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. 김정자 선생님, 역시 작품 속에서 열정이 가득한 아우라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. 이 세련된 색감과 또 현대적인 그런 감각 구성으로 정유라의 그런 우리 작품 속에서 꽃들과 과일과 이런 천의 어떤 그런 세련미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작품 구상은 추상화라고 합니다. 다음 작품 전시에서도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특히 이 50호 정방 두 개는 아주 너무너무 근사한 그런 느낌을 주고 약간 빈티지한 그런 정물에서 세련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옥궁 선생님 정말 감각적인 그런 소재와 구성으로 선생님만의 개성이 너무너무 돋보이는 작품들이에요. 자작나무에서부터 또 맨드라미꽃, 해바라기, 그 다음 들꽃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작품을 아주 개성 있게 감상하면서 느껴지고 홀로 걸어가시는 이 작품 속에서 같이 선생님이랑 행복하게 저도 같이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되게 마음에 확 받았던 것 같아요. 과 이런 라이프 작업을 많이 가미하신 작품 속에서 선생님의 그런 열정이 막 느껴지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선생님 작품을 또 기대해보고 이옥궁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이선옥 선생님, 선생님 작품을 보면 그 순수한 동화를 꿈꾸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독특한 그런 안목을 선생님이 보여주셔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. 동물들의 표정에서부터 눈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순수하고 귀엽고 이런 작품들이 우리 내면에서 같이 동화가 되어서 작품 속으로 오랫동안 머물게 해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.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표현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이선옥 선생님도 다음 작품 또 기대해 보고 너무너무 다양하게 그렇게 재미나는 것들에 너무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. 소녀담 감성의 여러 가지 장르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붉은 꽃 화원에서 느껴지는 그런 예쁜 색감들과 또 그런 뜻을 아주 소소한 다른 시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소재를 또 풍경 같은 거는 뭔가 나의 피자곡으로 정열적인 그런 열정이 느껴지는 독특한 색감으로 약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을 엿볼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 작품을 포스터에 두 작품으로 있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이게 하나하나 그 글씨를 일일이 꼼꼼하게 쓰신 작품 속에서 고문이로 하여금 같이 동화되어가지고 정말 너무 힐링되는 작품이었습니다.
끈이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첫 전시를 너무너무 근사하게 해서 저도 너무 같이 기쁘고 설레고 정말 퀄리티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또 다음에 우리 이제 2회 전시 때를 또 기대하며 우리 선생님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고 박수를 보내고 너무너무 화이팅 화이팅입니다. 행복하세요. 아무튼 아름다운 전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